미국 국무부는 13일 호주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올림픽 참여 여부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하는 것이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정부가 대신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다만 백악관이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기 이전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상의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 인권 탄압 때문에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한국 전쟁 종전 선언과 관련 미국과 중국, 북한이 모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해 대화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외교 및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위해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북한이 접촉에 긍정적으로 응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 한국 및 일본, 우리 동맹과 긴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 공석인 주한미국 대사 임명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어떤 추가적 인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였습니다.